네, 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의 차고영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 우리 하이브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내용을 좀 보기 전에 왼쪽에 보시면은요, 허브경제TV 공식 채널이라고 있습니다. 저희 텔레그램 채널이거든요. 입장하는 방법은 홈페이지에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돼요. 아이폰이면 아이폰, 갤럭시면 갤럭시 깔끔하게 정리해 놨거든요. 요거 보시고 따로 입장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옆에 보시면은 어떠한 재료가 나오면은요, 그 재료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뭐가 있는가, 이런 부분 깔끔하게 실시간으로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시장을 보시는데 도움이 될 만한 채널이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3분 허브리핑 또는 한정판이라는 영상을 통해 갖고 저희가 시황이라든지 아니면 재료 부분에서도 언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년을 미리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탑3 종목도 저희가 언급을 해드리고 있는데, 그냥 뭐 종목명만 딱 던져 드리는 게 아니라 저희 리포트 형태로 해서 만들어 놨거든요. 요청하시는 모든 분들한테 무료로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언제든지 요청을 해주시면 되겠고, 언제든지 텔레그램 채널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하이브가 결국은 이제 뭐 세븐 페이츠 차코라는 부분을 좀 언급을 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웹툰 웹소설 런칭을 앞두고 앞으로 전개될 이야기들의 뭐 중심 테마의 운명에 대한 메시지를 뭐 담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하이브가 좀 많은 것들을 좀 진행을 하고 있어요. 웹툰이라든지 웹소설 이런 쪽도 진행을 하고 있고, 뭐 게임도 진행을 한다. 그 다음에 뭐 메타버스라든지 NFT라든지 이런 쪽도 뭐 계속해서 진행을 하겠다 언급을 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여기에 이제 시작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연 이 웹툰이 얼마 정도의 성장성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웹소설이 결국 이제 아미 팬클럽만을 위해서, 그들만을 위한 하나의 놀이거리가 될 것인가, 아니면 뭐 전국적으로 또는 우리나라에서 전체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보면서 즐길 수 있는 그런 놀이거리가 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죠. 아니면은 이런 것들을 이제 아미라는 팬클럽을 조금 위시해갖고, 아니면 그 노려가지고 영상화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영화라든지 드라마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좀 지켜본다라고 하면은 조금 그나마 그래도 가만히 있는 것보다 돈을 벌 수 있는 매출처는 마련이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초록빛 미디어랑 방탄소년단이랑 드라마를 찍었잖아요. 그것도 반영이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충분히 조금 돈이 되는 사업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뭐 BTS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는 일단은 좀 진행을 했습니다. 예, 미국에서 콘서트 4회 정도를 진행을 했죠. 여기서 뭐 티켓값만 약 400억 정도가 나왔다라고 하는데, 이게 뭐 다 매출로 잡히는 것은 아니겠지만은 그래도 40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 이게 오프라인에서 나왔던 거죠. 그리고 이 오프라인을 행사하기 위해서 굿즈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오프라인이라든지 온라인에서 판매가 됐었던 그 대금들, 또는 이 공연을 또 영상화해갖고 동영상을 만들어갖고 뭐 위버스라든지 아니면 온라인에서 팔았을 때 나오는 돈들, 이런 것까지 다 합친다라고 하면은 4분기에 어느 정도 실적은 좀 긍정적으로 우리가 좀 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한 번에 다 들어오거나 아니면은 반영이 되는 게 내년 1분기로 반영이 될 가능성도 있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긍정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2021년이죠. 하이브가 새로운 막을 이렇게 마감한다,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뭐 SM도 그렇고 뭐 JYP도 그렇고 YG도 그렇고요, 하이브도 마찬가지고, 얘네들이 이제 그룹들이 많이 있잖아요. 아티스트들이 많이 있는데, 이 모든 아티스트들이 모여갖고 하나의 축제 같은 거를 엽니다. 예전에는 뭐 TV에서 어떤 가요 대상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콘서트라고 해서 진행이 됐는데, 요즘은 어떠한 그 엔터 회사들의 모든 아티스트들을 모아서 그들만의 콘서트를 진행을 한다라는 얘기겠죠. 예, 그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K-POP 그룹의 뭐 이상의 것을 해내고 있는 게 바로 BTS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여러 가지를 진행을 하고 있는 하이브이지만 그 중심에는 결국은 BTS라는 강력한 IP가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이 IP가 갑자기 사라진다거나 아니면은 공백기가 생긴다라고 했을 때, 이것들을 어느 정도 채우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파이프라인들,
뭐 입점을 시키는 가수들이 많은 거죠. 뭐 블랙핑크도 있을 거고요. 나중에 뭐 빅뱅이라든지 지드래곤이라든지 이런 그룹들 또는 개인 솔로들도 입점을 하게 될 거고요. 저스틴 비버라든지 아리아나 그란데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다 입점을 하게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뿐만 아니라 뭐 하이브에서 BTS 말고 다른 그룹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그룹들 또는 YG에 소속되어 있는 여러 가지 그룹들 또는 다른 곳에 소속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 그리고 아티스트를 넘어서 뭐 배우라든지 아니면 뭐 스포츠 스타라든지 뭐 이런 분들도 다 이쪽으로 하이브라는 그리고 그 하이브 아래에 있는 위버스라는 이 플랫폼에 다 입점도 가능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만큼 충분히 매출은 온라인 쪽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니까 간접적인 뭐 스타들이 활동을 하면서 직접적으로 낼 수 있는 매출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매출을 낼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가고 있다. 그게 바로 BTS라는 강력한 IP를 기반으로 해서 BTS가 부재중일 때 또는 공백기 있을 때 매출의 하락폭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한 하이브의 비장의 무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차트 흐름을 보면요, 우리가 좀 기다리고 있었던 라인은 이 박스권 아닙니다. 여기서 어제랑 오늘이랑 살짝 좀 오긴 했는데, 그래도 내가 이런 라인에서 기다릴 거라고 했다 그러면 여기서는 뭐 접근이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일단 올라갔고요. 충분히 눌렸습니다. 예, 이 구간이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이제 뭐 실적이라든지 4분기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라든지 긍정적인 뭐 리포트 이런 것들이 나온다 그러면 다시 한번 이렇게 돌아져 나가면서 전 고점 영역까지는 조금 올라오는 모습이 연출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뭐 연말 콘서트라든지 이 위드 코로나가 유지가 된다라고 했을 때 뭐 신년이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오프라인 공연이 계속해서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 실적은 확실하게 좋아지는 건 맞겠죠. 그러나 지금 위드 코로나가 중단이 돼버렸습니다. 확진자가 너무 많아져서 좀 중단이 되어 있는 이 흐름에서 오프라인 공연이라는 그 기대감이 올라갔고 그 기대감이 꺾이면서 실망 매물이 나오고 여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은 좋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메시지가 나오면 다시 이렇게 올라간다라는 얘기거든요. 그 점 참고하시면 매매하실 때 도움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언제든지 저희 홈페이지 오시면은요 텔레그램 채널 입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깔끔하게 정리해놨으니까 요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이벤트가 올해 마지막 이벤트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조금 고민을 해보시고 언제든지 선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VIP 회원님들을 위해서 딱 5일 동안만 단기 단타에 집중하고 있는 방송반 이벤트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 플러스 1이라든지 뭐 3 플러스 2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요것도 놓치지 마시고 언제든지 저희한테 상담 문의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좀 마치도록 할게요. 영상 도움이 됐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